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3일 을사일에 대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갑목이 이제 지났고 또 이제 한 바퀴 돌겠죠. 그래서 을목이 또 차례가 돌아왔는데, 자, 오늘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육체를 적어볼게요. 을목 오른쪽에는 상생표를 보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는데, 인, 경, 이렇게 보이시죠? 아, 여기 무, 을, 무토, 경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토가 바로 재성이에요. 그래서 정재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경금은 여기 관성이죠? 관은 관인데 정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인, 사 이렇게 있잖아요. 자수는 인성, 인성인데 편인이죠. 네, 그럼 임목은 바로 겁재가 되잖아요. 네, 사는 사화, 식상의 자리인데 여기서는 상관이 됩니다. 상관. 이제 환경을 저희가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이렇게 적는 부분이고요. 을목은 갑목과 운동을 반대로 해요. 그래서 갑목이 해자축에 해에서 이제 생이 됐다면 사지는 사오미의 여름인 예, 오에서 이제 사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돼서 이 뜨거운 오가 바로 을목에서는 장생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운동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겠죠? 그럼 겨울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니까 여기 사지가 해가 되겠죠. 사지가 해가 되고 여기서 올라온다면 오 바로 앞에가 밑에가 목욕지고, 목욕지가 사니까 사오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욕지가 되는 거고요. 사화가 오늘의 일지는 목욕지 위에 두는 것이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이제 해가 사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해지 그해 위에가 해자축 자가 되죠. 병삼유의 병이 되는 거죠. 자가 병삼유의 병이 되고, 그리고 임목은 임묘진의 인이니까 해자축 다음에 인이죠. 제왕지가 됩니다. 외우지 말고 이렇게 찾아가면은 어느새 외우는 것보다 더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포지션을 또 봐야 되겠죠. 오늘 경자년 초입기니까 임수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고, 모인월은 지금 또 아시겠지만 경칩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아직 경칩까지 가려면 며칠 조금 더 남았어요. 무토가 7일이선을 지났고 병화가 7일이선을 지났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6일이 갑목인데 이거 거의 다 끝나가죠. 현재 저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을사일이잖아요. 을사일이면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목은 습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쟤는 목욕지라서 오늘 에너지가 강한 날은 못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냉기가 극대화된 경자년에 예, 지금 초입기라서 저희는 아직 추워요. 아직 완연한 봄이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우수가 물론 지났습니다만 이제 모인월이라 차가운 기운이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걷어내야 하는 저항, 이 땅의 기운이 아직까진 세죠. 갑이 뚫고 올라오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을사일입니다. 을목은 사화가 그다지 반갑지는 않습니다. 습목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뿌리가 완연하게 내릴 수 있을 텐데, 이 사화 속에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오미의 사 속에는 이 속에도 경금이 들어있어요. 날카로운 경금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오늘 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쓱 에너지를 살펴보자면, 갑목도 있고 경금도 있죠. 제가 왜 경금을 적었을까 한번 보시면, 오늘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날카로운 또이 거친 칼이 또 숨겨져 있는 칼인데, 날인데, 갑목이 이제 거의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콩나물 대가리 같은 이, 죄송해요. 방송인데. 좀 단어가 좀 그렇죠. 어쨌든 이 갑목이 뚫고 올라오는 거죠. 뚫고 슉 하고 생기가 올라오는데,
을목이 오늘 올라왔어요. 일진으로. 물론 이제 목욕제라서 이게 에너지가 막센 거는 아닌데 한번 이렇게 탁 째려보면서 에너지를 보자면 겸손하게 저희가 글자만 보고 딱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자면 오늘은 거칠거칠하죠. 이게 지금 보시면 초여름에 튀어나오는 글자잖아요. 얘는 초봄에 튀어나오는 글자고. 그 계절의 앞에 있는 애들이 지금 태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서로 지금 보면 앞다리끼리 싸우는 거죠. 줄서 있는 애들 중에서도 학교 다닐 때 보시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운동장에서 릴레이 줄다리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명씩 줄 지어가지고 앞에서 선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앞에 하는 사람들을 하는 걸 보고 좀 따라가려는 군중 심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앞에 나와 있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 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말은즉슨 인이든 사든 지금 보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는 애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봄의 시작이고 얘는 여름의 시작이잖아요. 남이 안 해본 거, 남이 안 해본 자리에서 지금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나온 애들이란 말이죠. 오디션에서도 1번이 가장 부담스럽잖아요. 그것처럼 이 환경도 같은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민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볼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휩쓸려서 손해를 본다는 거죠. 오부지리로. 옆에 누가 서는지 잘 보시고, 오늘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시고, 이거는 국가별, 나라별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옆 나라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괜히 불똥 튀죠. 그리고 옆에 사람이 어떤 사상 검열에 걸렸어요. 뭐 국가보안법 이런 거 걸렸어요. 나도 덩달아서 조사를 받아요. 그것처럼 주변인 때문에, 주변 국가 때문에 손해를 볼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슬 들어가 볼 텐데 온라인 수업은 시작을 잘 했고요. 예,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좀 기분이 좋아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날인데 되게 저를 좋게 봐주셔서 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상 제작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오늘의 운세만 겨우겨우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영상들도 제가 막 열심히 만들 거라고, 앞에 초반에 좀 열심히 만들다가, 요즘 거의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상담이 아니면 누워 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산책도 좀 다니고 하는데, 아무래도 밖에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외출을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당에도 잘안 나가요. 누워 있어요, 거의 요즘. 되게 피곤하고, 그렇다고 뭐 지금 제 컨디션이 아주 안 좋고 그런 건 아닌데 원래 허리가 좀안 좋거든요. 제가 기축일주예요. 지겹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제가 미월에 태어난 이 기축이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요.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서 사주를 좀 많이 아시는 분은 맞추시더라고요. 아, 허리가 안 좋으시겠네요. 아,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엄청 좀 피곤하네요. 여러 가지로.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회사 다닐 때도 허리가 안 좋아서 좀 많이 고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의원도 좀 다니고. 한동안 또 괜찮아지더니 그러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갑목부터 볼게요. 갑목일간 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어떻습니까? 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예, 그 병원 갈때그 병자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겁재가 되는 거죠. 비견도 있지만 겁재도 주변 사람들이에요. 내 직장을 같이 다니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거래처 아저씨, 뭐다 포함이 돼요. 사장님. 이런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이 병지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은 겁제라서 내가 주변인에 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진짜 병이 발생이 돼가지고 실제 환자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 오늘 발생이 될수 있어요.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개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오늘 주변에 아픈 분들 없는지 잘 살펴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음이 좀 새네요. 이제 을목을 볼까요? 네, 을목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온 날이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역시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좀더 가까워요. 좀더 가까운 내 가족, 친구, 이렇게 정말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평상시 답지 않은 달라진 태도를 보이게 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답지 않은 어떤 모습, 내가 평상시 알고 있던 건전한 모습이 아니라서 크게 실망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고 지내는 친구가 수험생이에요. 그러면 수험생답게 정말 모든 것을 단절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단절된,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탁 가서는 안될 장소와 정말 타락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마는 거죠. 그날이 오늘이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SNS에는 엄청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꾸미고 있었는데 실제 나와 다를 바 없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와, 역시 걔도 사람이었군 이렇게 실망을 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주로 이제 상대방이 거짓된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예, 사니까. 매매라던가 거래, 물건을 구매하는 것들도 포함이 돼요. 이런 중요한 일처리를 하게 되는 날인데 오늘 상당히 신중한 처리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요. 실제로 신중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굉장히 거금의 물건을 내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까딱 잘못하면 진짜 뭐 환불 처리도 안 되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땡 처리하는 거. 근데 거금이 이제 금이 큰 거죠. 그리고 자기 주머니 사정보다 좀 부담스러운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업체와 약간 리스크를 걸고 그런 부담을 안고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해 줘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전이라던가 재물운이죠. 오늘따라 금전 쪽으로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 때문에, 타인 때문에, 내 옆에 직원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본인의 목소리를 발언권을 낮춰야 하는 굉장히 저자세의 하루가 흘러갈 수 있어요. 부당한 대우라던가, 정말 얼토당토하는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본인의 임금을 깎이게 된다거나, 혹은 누명을 쓰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단체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 좀 시간이 흘러야 내가 목소리를 낼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 이런 것이 오늘 좀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직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조금 시기를 기다려서 항변을 하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네, 무토분들은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능숙하게 오늘 일처리를 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본인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오늘 괜찮은 날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식의 일, 내 아이에 대한 일에도 굉장히 기쁜 일이 따르게 되는 하루입니다. 성적을 굉장히 우수하게 낸다거나 어떤 오디션이라던가 수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아니라 본인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남편이라던가 어쨌든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오늘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다수 나보다 많은 사람들, 즉, 뭐, 기관이나 단체, 회사도 되겠죠. 사기업도 될 것이고, 이런 다수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나는 소수이고 다수는 상대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없는 개인이 이기기에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버거운 날이 될수 있습니다. 좀 억울하더라도, 만약 진짜로 그런 대립이 생겼다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자리에서 이기려고 하시는 것이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어떻게 놓이냐면 오늘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상대방이 여성분일 확률이 높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계속 오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이 연달아서 발생이 됩니다. 쿠폰이 들어온다거나 게임 머니가 갑자기 생겼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광고창을 잠깐 봤는데 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이 걸린다거나 이런 소소한 일들이 발생이 될수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환불을 받으신다거나 이제 구매했던 게 기억도 나지 않는 물건 때문에 환불을 받게 되신다거나 어쨌든 계속 뭔가 수익이 자잘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신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예, 네, 그렇죠. 말 그대로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뱀사자가 이 신금일관 분들께는 사지, 죽을 사자, 즉 에너지 가치가 떨어지는 그 죽을 사자로 보이거든요. 양간에서는 그걸 사지로 좀안 좋게 보는데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금전운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컨디션 난조도 예상이 되고요. 장거리 이동 같은 경우에는 방해를 받게 되시거나 발이 묶일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는 엄청 오늘 회전이 빨라질 거예요. 음간 분들이시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전의 경험을 풍부하게 살려서 거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 현명한 타겟책을 또 아이디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뽑아내실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볼까요? 임수분들은 오늘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상관식신을 사업적인 능력이라든가 활동력으로 보통 보거든요. 이게 생계의 지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될수 있는 날이 되는데,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오늘 또 새로운 직장으로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발생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되신 분들은 새 출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조금만 버텨주시면, 몇달 정도만 버텨주시면 조금 상황이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버텨야 하는 시기인 만큼 좀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수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계수분들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말할 수 있는 의지를 약탈 당할 수가 있고, 약탈, 그렇죠. 약탈, 박탈, 이렇게 당할 수가 있고, 또 스스로의 날개를 꺾이는 상황을 오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모든 상황은 좋지가 않은데, 내가 정작 할수 있는 타겟책이 오늘 하루 동안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분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원곡이나 대운에서 받쳐주는 운이 없는 이상은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제가 좀 오늘의 운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놓지 마시고 제가 낮에도 이제 어떤 분 금전적인 문제로 상담을 이제 하게 됐는데, 굉장히 담담하게 상담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 저희는 함께 사는 사회잖아요. 입에 발린 소리만 하기보다는, 또,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좀더 저희가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현이 없는 성공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 더잘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잠시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버텨봐요,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때
또 기운 차려서 더 좋은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달도 기초반 모집을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3월 한 보름쯤 되면 공지를 올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공지 보시고 또 말일까지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